드디어 광양 매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광양 매화 꽃축제가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열리는 축제라고 해요. 축제 기간 안에 오면 지금보다 꽃은 활짝 피겠지만 몇 년 전에 한번 경험을 해보니 차도 너무 많이 밀리고 사람도 많아서 제대로 구경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3월 4일, 그러니까 축제일보다 일주일 전 먼저 매화를 보러 왔습니다. 마을로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배를 채우기 위해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장터국밥과 꼬막 비빔밥 그리고 매실동동주를 주문을 했는데 생각과 달리 너무 맑고 투명한 동동주 모습에 1차로 놀라고 매실 맛이 전혀 안 나서 또 놀라고 밥알들이 너무 푸석거려서 놀랐습니다. 시작해서 어수선한가 봐. 축제가 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라 밥이 너무 맛없었어. 그치. 잘, 다른 건 괜찮은데 그냥 쌀이 쌀이 아니야, 쌀보다 뜸이. 잘못 들였어. 여기가 지경 식당이 여긴 새로 생겼나 봐. 홍상리, 여기서 홍상리야? 아니, 홍상리 사람 이름이야. 홍상리 여사님이. 아, 사람 이름이야, 이거? 무슨 매실 장인처럼 얼마 전 홈쇼핑에서 나왔더라고. 나는 여기 지명이 홍상리인 줄 알았어. 맞아, 비슷해. 그렇게 느낄 것 같아. 홍상리, 막 이렇게 해서. 아직 축제 전이라. 많이 피진 않았네. 광양시 홈페이지에 보면 개화율이 공지가 되는데 3월 3일 기준 개화율이 20%였습니다. 집에서부터 4시간 반을 같이 달려와준 신랑이 보고 실망할까봐 자꾸 마음이 쓰였어요. 혼자라면 안 들어갔을 매화문화관에도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매화마을의 유래에 대한 설명과 향토 먹거리 등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넓은 공간에 비해 볼거리나 재미 요소가 많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아, 1910년대에 도동사람이 명의 시아버지가 시작을 했네. 그래도 꾸역꾸역 다 돌아봤습니다. 광양시는 좀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아요. 매화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이파리가 다섯 장이야, 꽃잎이. 벚꽃도 다섯 장이다. 근데 매화랑 벚꽃을 구별을 할 수 있는 거는 매화는 이렇게 잎 끝이 둥글거든. 이게 둥글둥글하잖아. 근데 벚꽃은 여기가 이렇게 사이가 이파리 하나 사이가 이렇게 쏙쏙 갈라져 있어. 뾰족뾰족. 네? 알겠니? 그래서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매화인 거야. 모양 때문에 핀다고? 아니. 아니 모양 구별. 아 그래.
내가 저기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저기 보이는 매화꽃 식당에서 전이랑 막걸리 막 이런 거 먹었는데 여기가 다 흰색 매화꽃이었는데 지금 아직은 덜 펴서 조금 아쉽다. 어 이것 봐. 꽃이 이렇게 폈으면 많이 폈으면 이렇게 꽃밭 밑에서 먹는 거야. 우리 막걸리나 한잔하고 갈까? 배가 고팠던 건 아니라서 굴전과 막걸리 대신 깔끔하게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와, 맛있겠다. 감사 인사가 네, 절로 나오는 비주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짠. 아래 식당에서 추가 주문을 하지 않은 걸 칭찬하며 맛있게 싹 비웠습니다. 광양 매화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은 매화꽃 구경이지만 대나무 숲속을 따라 산책하는 것도 추천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축제답게 3월 10일 금요일 개막식 행사를 시작으로 주말마다 다양한 체험 행사와 버스킹 공연도 있다고 합니다. 광양시 홈페이지에 보시면 매일 시간대별로 행사 내용과 장소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개화율도 확인이 가능한데 홍매화보다 개화 시기가 이른 홍매화는 지금도 이미 많이 핀 상태라 혹시 저처럼 혼잡한 시기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2023 광양 매화축제는 총 5개의 코스로 둘러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영상 속 대나무 숲길은 4코스 추억으로 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숲을 좋아해서 이 길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곳이 2002년 임권택 감독에게 칸 영화제 감독상을 안긴 취화선의 촬영지라고 합니다. 4코스의 끝자락인 청매실 농원에는 2000여 개의 장독대가 있어서 유명한 포토존이고요. 아, 그리고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매실 아이스크림도 필수 코스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광양에서 숙박이나 식당 등 3만 원 이상 사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수증 이벤트 행사도 있는데 1등은 500만 원 상당의 황금 매화를 준다고 합니다.
애화꽃이 절정일 때가 아니라 아쉬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